이지원 선생님께서 그 그래도 진실되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이 말하는 게 참여한다는 게 같이 공감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라도 그 김수현 씨인가 그분도 그런 얘기를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계속 되면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기 이주영 선생님도 일요일 영어 클래스 들어올리고 그랬는데 아이가 셋이잖아요. 이 시험도 걸려 있고 바쁜 때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 클래스 들으려고 결심을 했는데 전화가 와서 한번 딱 해보니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렇게 정 선생님이랑 전 선생님이 두 군데 다 나온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참으로 놀랍다고 그렇게 얘기가 개인적으로 남자들은 얘기해봤어요. 직장에 가서 돈 벌어야 되고 여자들은 그렇죠. 아이들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지영 선생은 보니까 자녀들한테 이것을 주입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여리가 있으신 분 같아요. 예. 예, 상당히 여리가 있으시고 이 유라시아에 대한 봉사적인 그런 마음도 향후 충분히 가질 수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게 된 것은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혹시 궁금했대요. 그래서 들어온 거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 사모님 말씀 정말 중요하지만 왜냐면은 저도 이제 유란시아를 앞으로 뭘 하면 살아야 될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유란시아 일단 일독을 하고 강의 듣고 하면서 그 이거 이렇게 이 유란시아를 뭐 이 세상 있는 머무르는 동안 활동한 동안 뭐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이중 선생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이 참 궁금하다고 그래서 유란샤 책 나는 그분이 그동안에 책을 많이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나는 삼부에 꽂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리고 이준석 선생님도 삼부를 좋아한다고 그랬었어요. 1부를 마쳤을 때 안 선생님이 안 마리아 선생님이 2부를 합시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새로 들어온 사람에 초점을 두었어요. 왜냐하면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어보니까 그냥 다들 그러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3부를 고집했어요. 그리고 한국 분들이 3부를 공부를 안 했더라고. 읽어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3부는 뭐 시시하고 재미없어서 난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나갔어요. 근데 세상에 시시한 게 없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좀 우리 깜짝 놀랐고 우리가 표시해서 나가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영어 클래스도 이렇게 한번 딱 들어오셨더니 준비를 했는데 내가 하는 일이 많아서 나는 항상 준비를 해가지고 돌아서 공부를 하는데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좀 있으면 들어오겠지요. 우리가 푸시에 들어오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고. 그분 아주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그렇죠. 성격이 아주 아주 강하시더라고요. 자기 중심이 굉장히 강하시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는 다른 분보다도 굉장히 난 굉장히 따르고 싶고 그런데. 장점이 있어요. 참 열심이고. 그 스타디 그룹을 이끌 때도 그 멀리 수원에서 서울의 대방동까지 대방동이죠. 그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그까지 이제 제가 한국에 두 번 그동안에 나가봤는데 준비해가지고 그거 하고 애를 쓰고 그러는 걸 보고 좀 감동했어요. 오케이. 이제 슬슬 시작할게요.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예. 여기 지난번에 요 끝에를 공부했는데 펜텁은 오랫동안 쌓였던 그런 뜻이에요. 펜텁. 예. 예.
valuable than he had delivered himself. 제공했다, 인도했다, 뭐를 갖다 주었다. Valuable, valuable은 volvere가 이렇게 돈다는 뜻이에요. Turn, turn. 그래서 valuable 하면 그냥 술술술술 나오는 말을 얘기해요. 술술 나오는 denunciation, 비난. DE는 away라는 뜻이고 nunciare가 뭐 선언하다. 비난을 그래서 둘이 합치면 denunciation이 비난이라는 셈이고 비난. 유창하게 쌓였던 anti-Roman feeling, 반로마 정부의 반로마 감정을 술술 거침없이 비난을 했다. All of which made the bad matter worse. Make a bad matter worse 하면은 나쁜 일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설상가상으로 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러지 않아도 상황이 나쁜데 거기다 더 나쁘게 만든 설상가상으로 만들었다. Jude with Jesus by his side 자기 옆에 예수를 동반하고서 데리고서 was taken 당장에 이거는 수동태를 썼으니까 수동태로 말을 하면 한국말로는 참 어색해요. At once, 당장에 military prison, 군대 감옥으로 인도되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병사가 군대 감옥으로 당장에 이 사람,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갔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이 지도를 보면 여기 파란색 물감 들어놓은 데가 여기 감옥이에요. 요 안에가 요게 성전이 있고 성전 위에 성전 이게 방향이 이게 정북쪽이 아니고 바뀐 것 같아요. 이 어떤 지도가 보통 지도하고의 방향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여기가 이거는 북쪽에 많은지도 모르겠네. 하여튼 감옥이 여기 있고 여기 안토니아 포트레스가 이걸 확대해서 보시면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보게 돼 있어요. 위쪽에서. 속전도. 그래서 여기서 폭동이 생기면 얼른 군대들을 동원해서 진압을 해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은 여기 감옥에 갖다 두고 가두어두고 Jesus endeavored 예수는 노력했다 to obtain either an immediate hearing. immediate란 말은 임은 IN이 not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건 발음이 요 끝에 글자는 연결하는 부분하고 같이 발음이 돼요. 그래서 in인데 im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medium 하면 median 중간이란 뜻이죠. 중간이 없는 그러니까 직접 차를 맞대고 뭐 접촉한다는 직접 접촉한다는 뜻이에요. Immediate, 즉시 hearing, 청문회, 듣는다는 거니까 여기 법정에 가면은 누가 고소하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뭐 이런 청문회가 청문회를 얘기하는 거죠. 즉시 청문회를 얻으려고 노력했다. For Jude, 유다를 위해서. Or else,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his release in time. 제 시간 안에, in time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이런 뜻이 되고 또 하나는 제시간 내에 이런 뜻이에요. 제시간 내에 for the Passover celebration 유월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제시간 내에 그날 밤에 release는 놓아준다는 말이죠. 해방을 얻으려고 석방을 얻으려고 애를 썼다. But he failed in these attempts. 이러한 시도에 실패했다. 예수님도 실패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Since the next day was a holy convocation in Jerusalem. 예루살렘에서 다음 날은 was a holy convocation. 거룩한 집회라는 뜻이에요. 콜은 투게더라고 보카레가 부른다는 소리예요. 사람들을 소집해서 불러서 무슨 회의를 열겠죠. 거룩한 집회였기 때문에 even the Romans, 로마 사람들조차도 would not presume 감히 to hear charges against the Jew, 유대인의 대항해서 어떤 고소문을 드리려고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거는 굉장히 센스티브한 때니까 로마 사람들은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거를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보통 머리 나쁜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트. 이거를 증폭을 시켜서 사건을 터뜨리는 게 있고, 디에스컬레이트, 쉬쉬하고 그냥 파묻어서 문제를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고, 또그 사이에는 중간, 그냥 가만히 있는다든지, 손 놓고 있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게 유월절이니까 감정이 반로마 감정이 높아질 테니까 그냥 묻어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에 대항해서 고소문을 들려고 하지 않았다. Accordingly, 따라서 Jude remained in confinement, 감옥에 갇혀 남아 있었다. Until the morning of the second day, after his arrest. 체포된 뒤에 둘째 날 아침까지 예수님이 거기에 감옥에서 갇혀 있는 건 아니지만 갇힌 사람은 감방에 들어가 있고 그 옆에 문 앞에서 아마 서 밤을 있었겠죠. 샜는가 네, 밤을 샜을 거예요. 예수님. And Jesus stayed at the prison within. 아우와 함께 감옥에 남아 있었다. They were not present in the temple. 성전에 참석하지 않았다. At the ceremony of receiving the sons of the law. 계명의 아들을 받아들이는 의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자리에 있지 않았다. 이 계명의 아들이라는 거는 이게 유라시아서에는 계명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유대인 풍습에 따르면 내 짐작이나 유대인 풍습을 잘 모르겠는데 성년식 할때 그거를 바 미츠바라고 그러는 성년식이 있어요. 그게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때 가서 보았어요. 웰링 워에서 웨일링워 서쪽 벽이죠. 여기 성전이 네, 있으면 서쪽. 거기서 진행되더라고요. 네. 그게 성전에서 AD 기원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다 성전을 다 밀어버렸어요. 그 육중한 돌을 그냥 불도 태웠고 돌은 타지 않으니까 그냥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밀어버렸고 서쪽 벽만
남아 있어요. 그거 왜 그거는 밀어버리지 않느냐 하면은 그 밑에가 저기 이게 쌓인 돌 원래 자연지형이 이렇게 높아요. 거기다가 살짝 껍데기만 지은 붙여놔서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 위에 있는 거는 밀어버리고 그 밑에 베이스를 구성하는 벽은 어떻게 밀어버릴 수가 없다고. 그럼 그냥 너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게 흙이 둥그란데 여기다가 살짝 껍데기를 입힌 거니까 이걸 밀어버리려면 이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고 표면 위에 평지 위에 있는 평지 위에 세운 벽다 밀어버렸죠. 요거는 평지가 아니고 이게 바로 그돌 표면 뒤에는 그냥 흙이에요. 흙이든지 돌이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파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유태인 병사들이 로마 병사들을 많이 괴롭히고 뭐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처음에 사람들 죽이고 막 밀어버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용을 쓰고 힘을 많이 쓰고 나면 나중에 지치니까 그렇게 못한 거라고요. 'You did not pass through. Pass through'는 뭐를 거치다, 경고하다. This formal ceremony for several years. 몇년 동안이나 이 공식 의식을 거치지 못했다. Until he was next in Jerusalem.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까지. At a Passover, 유월절에, and in connection with his propaganda, 선전하는 일과 관련하여, in connection with 무엇과 관련하여, 연결하여, in behalf of the zealots. zealots라는 거는 이 zeal이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zeal. 그래서 zealot 하면, zealot 하면은 열심당원, 열심인 사람들, 열심당원이라는 게 애국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을 하자, 로마 사람들을 무찌르자, 쫓아내자, 뭐 이런. 우리 일제시대하고 비슷한 그렇죠. 환경이었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열심당원을 대변하여, in behalf of, 대변하여 또는 대신하여 이익을 위하여 이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Zealots를 The Patriotic Organization 애국 조직 To which he belonged 그 유다는 그 애국 조직에 속했는데 And in which he was very active 그당 속에 들어가 가지고 대단히 활동이 많았다. He was very active. 좀 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 그래요. 동생님이. 네. The morning following their second day in prison, 감옥에서 둘째 날을 뒤이은 아침에, 둘째 날이 지나고 그다음 날 아침에 Jesus appeared. 예수는 나타났다. Before the military magistrate. 이거는 그건 뭐라나 마셜 코트를 그거는 뭐라 그러나 군대 재판 군사재판. 군사 재판 군사 재판장 앞에 군법에 회부된 거예요. 네? 군사 매지스트레이트 재판관 군대 재판관 앞에 in behalf of Jude 유다의 이익을 위하여 by making apologies 이게 예수님이 세상 일에 예수님 편을 읽으면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걸 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경우에 다음
비슷한 경우를 닥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줘요. 이런 경우엔 에스컬레이트 하면 안 돼요. 문제를 너네들이 뭐가 나쁘고 네가 뭐 잘못했고 싸우면은 안 돼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렇지. 설상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by making apologies for his brother's youth. 동생이 젊은 거 젊음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우리 내 동생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 실수를 했으니까 사과를 드립니다. And by a further explanatory. 그리고 이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연장에서 a further explanatory 설명하지만 but judicious. Judicious는 라틴어의 judicum에서 나오는 건데 판단이라는 소리예요. 조심스럽게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조심스럽게 분별 있는 이런 뜻이에요. 판단이 있는 판단을 제대로 하는 분별이 있는 조심스러운 진술 설명하지만 조심스러운 설명해도 사람을 기분 나쁘게 설명하면 안 되고 설명을 하긴 하되 조심스럽게 with reference to the provocative 도발 provocative는 도발적인 말이죠. 프로는 앞으로라는 뜻이고 보컬에는 부른다는 소리예요. 앞으로 부른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앞으로 불러내니까 도발한다는 뜻이에요. 도발적인 성질 provocative nature of the episode 그 사건 에피소드는 덧붙인 사건이에요. 평상시에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덧붙여서 지금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생긴 사건 덧붙여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한 에피소드 사건의 도발적인 성질에 관련하여 언급하여 설명을 할 설명이지만 조심스러운 진술을 함으로써 그리고 이 사건은 또 설명이 더 붙어요. Which had led up to the arrest of his brother. 자기 동생의 체포로 이끈 그 사건. Jesus handled, so handled the case. 예수는 그 사례를 어떻게 handle, 다루었는지. The magistrate expressed the opinion.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니까 그 심판관도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 상대방의 처지를 좀 이해할 마음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남의 하고 싶은 말을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막 얘기하고 싶은 말을 예수님이 먼저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혀에 붙어 있는 말을 상대방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의 입에 붙어 있는 말을 하려고 하고 싶어 하는 말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으니까 상대방도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이익보다는 남의 이익을 그렇죠. 보살필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셨는가. 멋진 장면이네요. 네. The magistrate 그 심판관이 expressed opinion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현했다. That the young Jew might have had some possible excuse. 그 젊은 유대인이 for his violent outburst 맹렬한 폭발
감정이 폭발하는 걸 얘기하죠. 감정이 맹렬하게 폭발한 것에 대해서 아마도 가능한 구실이 있을 것이다. 구실이 있을지 모른다. 라고 의견을 저 친구가 저렇게 터뜨린 거는 뭐 근거가 좀 있었을지 모른다. 이렇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He said to Jesus, 예수에게 말했다. In dismissing them, 이 사람들을 dismiss, 해산하면서 보내면서 내보내면서 예수에게 말했다. You had better, had better 하는 것이 좋다. 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Keep your eye on the lad. Keep an eye on 하면 누구를 감시하다. 한눈 팔지 말고 계속 한눈으로 지켜봐라. 두는다는 아니지만 한눈으로 항상 감시를 해라. 그런 얘기예요. Keep your eye on the lad. 그 젊은이를 감시하는 것이 좋겠소. He's liable. 할 가능성이 있다. 하기 쉽다. To make a lot of trouble for all of you. 너희 모두를 위해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And the Roman judge spoke the truth. 그 로마의 원래 안 보일지 몰라요. 저기서. 로마인 심판관이 spoke the truth, 진실을 말했다. Jude did make considerable trouble. 유다는 상당한 고려, consider는 고려하다죠. Considerable, 고려할 만큼, 조그만 게 이런 게 아니고 고려할 만큼, 그러니까 상당한이라는 뜻이 돼요. 상당한 문제를 일으켰다, 예수에게. And always was the trouble of this same nature. 그리고 문제는 항상, 문제는 항상 바로 이 성질을 가졌다. Clashes with the civil authorities. 여기 civil은 군대라는 것에 반대해서 국가의 이런 뜻이에요. 또는 시민이라는 뜻이에요. 시정 당국과 clash, 충돌하는 것이었다. Because of his thought, of his thoughtless, 생각이 없는 and unwise, 현명하지 않은 patriotic outburst, 애국심의 폭발 때문에 국가 당국과 충돌하는 것이었다. Jesus and Jude walked over to Bethany for the night. 밤을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과 유다는 베다니로 건너갔다. 걸어서 갔다. Explaining why.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They had failed. 약속을 먹기로 했는데 Passover supper, 유월절 저녁을 위한 약속을 keep one's appointment, 약속을 지키다 이런 뜻의 keep one's appointment,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가 설명하면서 and set out은 출발하다는 뜻이에요. Set out. For Nazareth, 나사렛을 향해서 출발했다. The following day, 다음날 그날 저녁 거기서 묵고 밥 먹고 묵고 얘기하고. Jesus did not tell the family. 예수는 가족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About this, his young brother's arrest at Jerusalem. 예루살렘에서
젊은 동생이 체포됐다는 것에 관하여 가족에게 털어놓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뭘 안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런 거는 고자질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안 하고 자기 입으로 판단을 내려서 자기 입으로 얘기하게.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끄집어내면 안 돼요. 프라이버시 이런 걸 지켜줘야 돼요. But he had a long talk with Jude. 유다와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About this episode, 이 사건에 관해서 some 3 weeks after their return. 그들이 돌아온 뒤 3주가량 되어서 동생하고 이야기했다. 당장 이야기하면은 반성할 기회가 없죠. 시간을 두어야 생각하는 감정이 아주 격하니까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After this talk with Jesus,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Jude himself told the family, 유다 자신이 가족에게 이야기를 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 거 잘 보세요. 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또 전혀 얘기를 안 하면은 그거를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감정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He never forgot the patience. 그는 참을성, patience, 참을성, forbearance, forbearance 다 똑같은 말이에요. 참을성? 강조하느라고 다시 얘기한 거예요. 참을성과 인내, 우리말은 다 똑같은 말인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비슷한 말을 똑같은 낱말을 쓰질 않고 비슷한 낱말을 중복을 했어요. 그건 강조하느라 그러는 거예요. 중복해서 쓸 때는. 네, 네. His brother. 아버지 노릇을 하는 brother. 형이 manifested. 겉으로 나타낸 참을성과 인내심을 결코 잊지 못했다. Throughout the whole of this trying experience. Trying은 여기서 벅찬 시련의 이런 뜻이에요. 벅찬 체험 전체를 통해서 가장인 형이 보여준 참을성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 This was the last Passover. 이것이 마지막 유월절이었다. 유월절이 될 때마다 동생을 하나씩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죠. 교육을 시키는 하고. With any member of his own family, 자신의 가족 구성원하고 패스오버 유월절에 참석한 것 중에 마지막 패스오버였다. 유월절이었다. Increasingly, 갈수록 더 날이 갈수록 더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은 was to become separated, 분리되게 되었다. From close association with his own flesh and blood, flesh and blood 이것도 상용구예요. 자기 피붙이 자신의 육체와 혈통, 피부치와 함께 가까운 관련을 가진 것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었다. 여태까지는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가족을 넓으느라고 매일같이 부대꼈지만 이제 점점 공생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자리를 뜨기 시작해요. This year, 이해, his seasons of deep meditation. Meditation은 명상하다. 라틴어에서 그냥 따온, 그냥 빌려온 말이에요. 메디타리. 깊게 명상하는 철을 were often broken into, break into, 침입하다. 강도가 a robber broke into my house last night. 어젯밤에 집에 침입했다. 그랬어요. By 근데 여기는 by Ruth and her playmates. Ruth는 제일 어린 막내 딸이죠. 네, 막내 딸 루스와 그 놀이 친구들이 이 명상 기간을 침입했다. And always was Jesus ready. 예수는 언제나 준비되었다. To postpone the contemplation of his future work. For the world, 세상을 위해서 그의 미래 할 일을 명상하는 것을 접어두었다. 연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And the universe, 세상과 우주를 위해서 that he might share the childish joy. 아이 같은, 뭐 유치하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아이 같은 즐거움, and useful 소년 같은 기쁨 of these youngsters, 이 어린 것들의 아이다운 기쁨과 어린 이의 기쁨 이런 것을 같이 누리려고 who never tired of listening 이 여기 후는 이 영스터들을 얘기하죠. 이 어린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결코 지치지 않았다. 예수님이 relate the experiences of his various trips to Jerusalem. 예루살렘에 여러 번 간 여행에 대한 체험을 relate,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데 결코 지치지 않았다. They also greatly enjoyed. 이 아이들은 또한 크게 즐거워했다. His stories about animals and nature. 세상에는 동물과 자연에 대한 이야기들을 크게 좋아했다. The children were always welcome at the repair shop. 수선 작업소에 아이들은 언제나 환영을 받았다. Jesus provided sand. 예수님은 마련해 주었다. Sand, 모래와 blocks, 나무토막과 and stones, 돌덩어리들을 by the side of the shop, 수선소의 옆에 이러한 놀거리들을 마련해 준 거예요. provide, 마련해 주다. provide라는 거는 마련해 준다는 건데 pro는 앞으로라는 뜻이고 videre는 본다는 뜻이에요. 미리 본다. 그러니까 미리 보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을 준비를 해준 거니까 마련해 준다는 뜻이에요. And babies of youngsters. 이거는 외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문어인데 잘 쓰이지 않은 문어체예요. 때라는 뜻이에요. Youngster, babies of youngster. 이 뭐 매출하기 뭐 여자들 때, 아기들 때의 때가 flocked. 때지어 모이다, flock 모이다. There to amuse themselves. 즐기느라고 모였다. When they tired of their play, 놀이에 지쳤을 때, the more intrepid,
intrepid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뜻의 형용사인데 in은 not이란 뜻이고 trepid는 tremble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tremble 벌벌 떨다 trepidus가 얼람 떨다 놀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in 하면 not이니까 두려움 없는 겁이 없는 겁이 훨씬 적은 놈들은 we peek into the shop 그 수선자를 이렇게 뭐 하는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피크는 들여다본다. And if its keeper were not busy, 일하는 사람들, 그 관리자가 바쁘지 않을 때는 they would make bold. 대담하게 to go in, 들어가서 말했다. Uncle Joshua, 우수 아저씨, come out and tell us a big story. 나와서 우리에게 큰 이야기를 해주세요. Then they would lead him. 이거는 습관을 얘기해요. Will이 아니고 would를 쓴 게. 하곤 했다 이런 뜻이에요. Would는 하곤 했다. 'Lead him out' 바깥으로 인도하곤 했다. 'By tugging at his hands' 손을 잡아당기면서 턱. 예수님이 키가 크니까 거의 매달리다시피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의 손을 당기면서 until he was seated on the favorite rock 가장 좋아하는 바위 위에 앉을 때까지 by the corner of the shop 그 샵 구석에 있는 가장 좋아하는 돌 위에 앉을 때까지 with the children on the ground 땅에는 아이들이 in a semi-circle semi는 반이라는 소리예요. semi-circle 반원 그의 앞에 반원을 이루어서 땅에 아이들이 있고 그런 뜻이에요. and how the little folks 그리고 얼마나 그 조그만 꼬맹이들이 did enjoy their uncle Joshua 요수아 아저씨를 기뻐했는지 감탄 마크는 없네요. They were learning 그들은 배우고 있었다. To laugh 웃기를 배우고 있었고 and to laugh heartily 마음껏 웃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It was customary.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풍습이었다. One or two of the smallest of the children. 아이들 중에 가장 조그만 놈들 하나나 둘이 to climb upon his knees. 그의 무릎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고 looking up. 턱 밑에서 예수님 턱 밑에서 looking up. In wonderment, 올려다보는 거예요. In wonderment, 놀라워서 at his expressive features, 표현하는 모습을 놀라서 들여다보면서 어떤 때는 예수님 입을 크게 벌리고 뭐 표정을 하고 그런 걸 좀 들여다보는 거예요. As he told these stories,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the children loved Jesus. 아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and Jesus loved the children.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했다. It was difficult for his friends. 친구들이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어려웠다.
difficult는 이게 DIS는 아니라는 소리고 facile은 쉽다는 소리예요. 쉽지 않다가 어렵다는 뜻이 돼요. For his friends, 친구들이 to comprehend, 이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The range of his intellectual activities, 예수의 지적인 활동의 범위를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꼬맹이들하고 즐겁게 지내고 또 깊은 철학, 종교 이런 것도 대상이 싹 달라지면은 금방 거기에 얘기할 수 있고. He could so suddenly, 갑자기 and so completely, 완벽하게 swing. Swing은 이게 그네같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swing. 왔다 갔다. From the profound discussion of politics, 정치, philosophy, 이거는 철학이라고 그러죠. Philo는 love란 소리고, Sophia는 지혜란 뜻이에요. 지혜 사랑을 철학이라고 부른 거예요. 철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철학 또는 or religion, 종교를 profound, 심오한 토론. 프로는 앞으로란 뜻이고 found는 fund에서 나온 거예요. foundation, 기초. profound, 깊이 깊은 토론을 하다가 so light-hearted, 마음 가벼운 and joyous 즐거운 playfulness 희덕거리는 거리기까지 of these thoughts. thoughts는 toddler를 얘기해요. 어린 나이들, 꼬마들 from 5 to 10 years of age. 5살에서 10살이 되는 이 조그만 아이들하고 마음 가볍게 즐겁게 놀기까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금방 뭐 주저하지 않고 금방 분위기가 바뀌는 대로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보고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올라왔다요. And his own, as his own brothers and sisters, 자신의 남동생과 여동생이 grew up, 성장함에 따라서 as he gained more leisure, 그가 여가를 더 가짐에 따라서 and before the grandchildren arrived, 손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he paid a great deal of attention to these little ones. 이 꼬마들에게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But he did not live on earth. 지상에서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다. Long enough. 누릴 만큼. To enjoy the grandchildren very much. 손자들을 대단히 즐길 만큼 충분히 오래 살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기 전에 10초에 못 벗겨서. 그러지 않았으면 좀... 신학도 좀 더 길어졌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네.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이 못 돼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참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네, 장면이 이게 그림 같아요. 이거 그림 잘 그린 사람 같으면 선생님이 감동이 많아. 여기 누가 이준국지가 들어오셨는데. 네. 미안합니다. 아, 그 열정해가지고 나도 급번역하는데. 아, 이거, 네, 지금. 예. 아, 안녕하세요, 이준욱 씨. 아, 근데 진짜 그 대단하네요. 예. 그 어떤 그 동생이 거기에 그 뭐 체포가 돼서 있을 때 나와 가지고 보름 이후에 이 얘기하고 어떤 깊은 생각과 예. 또 어린아이들
또 많은 철학 이런 걸 보면은 거의 전인에 가까울 정도로 완전한 네. 전인에 가까운 그런 분인데 거기에 이런 어떤 그 아름다운 그 감성이라고 할까요? 네. 머리는 진짜 감동적이네. 정말 감동적이네. 꼭 어떤 그 네. 교회나 이런 데 가면 그림이 있잖아요. 네. 꼭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림도 보는 것 같아요. 예, 예. 교수님께서 쭉 그 번역을 해주셨는데 야 이거 뭐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연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 정말 감동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건... 얘기했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었던 그 표현하고 네. 이거를 우리 유란시아 책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너무 잘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유란시아 책의 저자가 이거를 이 조그만 꼬마들이 예수님의 그 무릎에 올라가서 사탕을 네. 막 올라가고 그러고서 그 밑에서 턱 밑에서 예수님을 보고 표현이 어떻게 되는가 얼굴 표정 보고 이거를 읽고 나서 예수님 논문이 1935년에 왔거든요. 몽땅 예. 자고 온 게 아니고 몽땅 왔는데 그때부터 이거를 읽기 시작했죠. 근데 세들러 박사가 이거를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 편을 읽어보고 특히 그 열두 사도에 대한 그 대목을 보고서 아 이게 진짜 일어난 걸 본 자들이 기록 쓴 기록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어요. 1936년에 예수님 편을 한 1년 공부한 다음에 그때 이제 순서대로 열두 사도에 관한 얘기를 읽고서 아 이게 진짜 일어난 얘기를 기록한 거구나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대목을 보면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 기록한 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교가 그 네. 너무 거룩하고 이런 걸 강조해서 인간하고 예수님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이렇게 가깝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님이 누구나 손잡고 싶고 누구나 다가가고 싶은 그러한 종교가 아니거든요.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런데 참 너무나 좋습니다. 네. 참 실감나게 표현했잖아요. 뭘 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저는 그러니까 만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케이.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아무 때라도. 네. 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들어오신 건 언제 들어오셨는지 이걸. 위에다 고무를 이쪽에 카메라가 가려 있어가지고. 네. Okay, the 26th year, 이제 만으로 따져서 26째 되는 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As this year began, 이 해가 시작되면서 Jesus of Nazareth, 나사렛 예수는 became strongly conscious, 강하게 의식하게 되었다. That he possessed a wide range of potential power. 잠재 권능, wide range, 하면 광범위한 잠재 능력을 소유했음을 의식하게 되었다. But he was likewise, 마찬가지로 fully persuaded, 충분히 설득이 되었다, 납득했다. That this power was not to be employed. 이 권능은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by his personality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그의 인물이 그 자신이 그 본인이 이러한 권능을 이용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납득이 되었다. At least 적어도 절대 안 한다는 건 아니고
At least not until his hour should come. 자기의 시간이 자기의 때가 올 때까지는 나중에 때가 오면 써야 될지도 모르죠. 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 권능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아니면 그것을 스트롱하게 깨달았다. 자기 주위에서 뭐 손을 이렇게 하니까 무슨 뭐가 움직이고 이런 거를 깨달은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된다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막 이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Okay. At this time, 이때에 he thought much, 생각을 많이 했지만, but said little,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About the relation of himself to his father in heaven. 자신과 이거를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대한 자신의 관계, 뭐 이렇게 번역하면 무슨 소리인지 한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재미가 없죠. 우리 한국 사람은 이럴 경우에는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And the conclusion of all this thinking, 이러한 생각, 이 모든 생각의 결론은 was expressed once. 한 번 In his prayer on the hilltop, 언덕 꼭대기에서 그가 드린 기도에 한 번 표현이 되었다. When he said, 그때 이렇게 말했다. Regardless of who I am, 내가 누구이든지 상관이 없이, and what power I may or may not wield. Wield power 하면 권능을 행사하다 이런 말이에요. 칼을 뭐 휘두른다든지 뭐 권능을 휘두른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권능을 내가 행사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이 I always have been and always will be 언제까지나 subject to the will of my father, paradise father, paradise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 왔고 또 언제까지나 거기 그 뜻에 복종하겠다라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And yet 그래도 as this man walked 이 사람은 walked about Nazareth 나사렛 주위에 about는 정확하게 어떤 얘기가 아니고 나사렛 근방에 왔다 갔다 걸어다녔다. To and from his work. 자기 직장 작업소 일 직장 직업이 있는 곳에 to and from 왔다 갔다 했다. It was literally true. literally는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letter에서 나온 말이에요. 글자 letter에서 나온 말이에요. literally true as concerned a vast universe 광 하나의 광대한 우주가 관여된 한 that in him were hidden 그 분 속에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지혜와 지식의 보물 모든 보물이 그 분 속에 감춰졌다. 아, 속에. 네, 여기까지 질문이 있습니까? 오늘은 너무 멋진 문장들이 많이 나오죠. All 없으면은 계속해요. All this year 이해 전체를 통해서 이해 내내
The family affairs, 집안에 있는 일은, 집안 일은 ran smoothly, 순조롭게, 스무스하게, 순조롭게 굴러갔다, 진행되었다. Except for Jude, 유다를 제외하고는 for years, 수년 동안 James, 제임스는 바로 밑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죠. James had trouble, 문제가 있었다. With his youngest brother, 막내 동생과 문제가 있었다. 막내 남동생과 문제가 있었다. Who was not inclined to settle down. Settle down은 정착하다. To work, 일하는데 정착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Who was not inclined. Incline 하면 기운다는 뜻이니까 기운다는 말이니까 하고 싶어 하다 이런 뜻이네요. 정착해서 어디 머물러서 정착해서 자기 짭을 정진 자기 짭에 정진할 생각이 없었다. Nor was it to be depended upon. 그에게 기댈 수도 없었다. For his share of the home expenses. 이 형제들이 이 어머니를 부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비용에 자기 몫을 내는 것을 의지할 수 없었다. 어떤 때는 내고 어떤 때는 I don't have money. 그런 못 내는 거죠. 세틀다운이 안 됐기 때문에. 정착이 안 돼 있으니까. While he would live at home, 집에 살고 싶어 했지만 he was not conscientious. 양심적이지 않았다. About earning his share of the family upkeep. 가정을 유지하는 데 유지비, 가족 유지비에 자기 몫을 버는 것에 대해서 양심적이지 않았다. 양심적으로 자기 몫을 내놓지 않고 어떤 때는 내고 어떤 때는 I don't have money 그러면 그만이지 뭐. 그럼 지장이 생기는 거겠죠? 밥 먹고 그냥 굴굴 자고 뭐 그랬겠지. 일 안 하고. 그러니까 동생들이 벌 주려고 막 Jesus was a man of peace. 예수는 평화로운 사람이었다. And ever and anon. 이거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이건 문어체예요. Ever and anon. 그냥 관용어예요. 늘 그런 소리예요. 날이면 날마다 그런 소리예요. 늘. Was he embarrassed? 늘 당황했다. By Jews belligerent exploits. 벨은 전쟁이라는 소리예요. Belligerent,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exploit. 오늘 공적. 남을 착취한다. 착취하다. 동사로는 exploit. 착취한다 이런 뜻이 되고 명사로는 공적. 뭐 그렇게 해서 이룬 공적을 얘기하죠. 호전적인 공적 때문에 당황했다. And numerous 수많은 patriotic outbursts, 애국심의 outburst 폭발, 발로라고 그러나 그렇게 해도 되죠. 애국심이 수없이 애국심의 발로 때문에 항상 당황했다. James and Joseph were in favor of casting him out. 집안에서 내쫓는 것에 찬성했다. 야고보와 요셉은 아 이거 막내가 그냥 말도 안 듣고 뭐 밥만 축내고 일도 안 하고 주드가 막내군요. 네. But Jesus would not consent. 예수는 동의하지 않았다. When their patience would be severely tried.
그들의 참을성이 심하게 pride, 심하게 그건 뭐라 그러나 pride 시도한다는 뜻인가 pride 시련을 받았을 때 참을성이 심하게 테스트 시험을 받았을 때 Jesus would only counsel 예수는 다만 그렇게 조언을 하곤 했다. Be patient, 참아라. Be wise in your counsel. 네가 조언하는데 현명해라. 잔소리하면 안 돼요.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And eloquent in your lives. 자기 내 생활에 생활 속에 운전을 해라.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 그게요. 잔소리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That you are young brother. 그래서 내 어린 동생이 may first know the better way. 먼저 더 좋은 길을 찾아내고 알고 먼저 알고 남이 하는 거를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해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본인이 깨닫게 만들어야 되는 거 잔소리 말로 하지 말고 and then be constrained to follow you in it 그 길 속에 너를 따를 수밖에 없는 constraint은 제한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를 수밖에 없도록 The wise and loving counsel of Jesus 예수가 현명하고 사랑으로 준 조언은 prevent the break prevent는 방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낱말을 뜯어보면 pre는 미리 그리고 when이라는 간다, 온다는 뜻의 when이래, come이라는 뜻의 미리 온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질라 그러면 미리 와서 손을 쓰니까 방지한다는 뜻이에요. Prevent. A break in the family. 가족이 분열되는 것을 막았다. They remain together. 이 형제들이 함께 남아있었다. 대판 싸우고 뭐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뭐 이런 가족을 붙들어 두었다. Jude, but Jude never was brought to his sober senses. 그러나 결코 bring to his sense sober sense 멀쩡한 정신에 데려가지지 않았다. 멀쩡한 정신에 이르지 않았다. Until after his marriage.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결혼한 다음에 아 이게 내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구나.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게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막내라 그랬던 거 막내가. Mary seldom spoke of, speak of는 무엇에 관해서 말하다. About나 비슷한 것이에요. 비슷한 말이에요. Spoke, 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spoke of 예수의 future mission, 미래 사명에 대해서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적이 드물었다. Seldom. Whenever this subject was referred to, 이 주제가 언급이 되었을 때는 언제나 Jesus only replied, 예수는 말했을 뿐이었다. 이렇게만 말했다. My hour has not yet come.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Jesus had about completed the difficult task, 어려운 과제를 거의 about 거의 마쳤다. Complete는 common together라는 소리고 플레레가 더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컴이 투게더란 뜻도 되고 센 인텐시브 의미가 있어요. 뭘 우리말로 하면 뭐 해버렸다 이런 뜻이 돼요. 컴이. 그래서 더하는 과정을 끝내버린다는 게 완성이라는 뜻이 되죠. 완결했다, 완성했다, 거의 끝냈다. 어려운 과제를 거의 끝냈다. Winning his family. 자기 가족을 win이라는 건 젖을 뗀다는 소리예요. 의존하는 네. 것을 떼어버렸다. 떼어버리는 과제를 거의 마쳤다. From dependence on the immediate presence of his personality. 그의 인물, 그의 본인이 직접 자리에 있는 것에 가족이 의존하는 것에서 젖을 뗐다니까 의존성을 끊어버렸다는 거. 끊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예수가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동생들이 하나씩 하나씩 일을 데리게 이양하는 거죠. 바람이 동생한테 이양해주고 그러니까 야고보한테 가서 얘기하면 다 해결되는구나.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예수님한테 와서 해결이 됐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빈도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He was rapidly preparing for 급속히 prepare 준비하고 있었다. For the day 어떤 날을 위해서 when he would consistently leave this Nazareth home 이 나사렛 가정을 일관적으로 떠날 수 있는 때를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To begin the more active prelude 더 활동적인 prelude 전주 이게 prelude는 전주곡을 얘기하죠. prelude는 before, ludere는 play고 저곡 예비적인 것 예비사항 이런 걸 얘기해요. 어, to his real ministry for men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진정한 사명의 전주곡 예비 단계 더 활동적인 예비 단계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나사렛 집을 일관적으로 떠날 수 있을 때를 위하여 지금 준비를 빨리 급속히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예, 여기서 큰 레슨을 배울 수가 있는 게 예수님은 사람을 훈련시킬 때 항상 점진적인 방법을 써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반발이 없어요. 반발할 게 없거든. 야금야금 하니까 시간을 들여서 그게 제일 빨라요.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이 사실은 제일 빠른 과정이고 근데 사람들은 일을 벌이는 사람이 크레딧을 받으려고 그래. 자기가 했다. 자기 일생 동안에 또는 자기가 무슨 과장이나 회장이나 되는 1년 동안에 무슨 일을 벌이려고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런 거를 내세우고 싶으니까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무리가. 레볼루션해요. 레볼루션을 하니까 항상 실패해요. 무리가 와가지고. 네, 무리가 와가지고 반발도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공산당이 왜 실패하느냐. 레볼루션. 여태까지 쭉 해온 거 다
쥐엎고 땅을 아 뜻이야 좋죠. 아무리 좋은 뜻으로 행하는 일이라도 점진적인 방법, 진화적인 방법을 써서 무리를 하지 않고 반발을 줄이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하는 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 마스크를 해야 되니까. 예.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만드네요, 정말. 네. 예, 스스로 느끼고 깨달아서 네.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굉장히 깊으신 생각이세요, 진짜. 네. 예. 그렇게 해도 그렇게 최선으로 해도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동생하고 또 동생들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해를 못하고 비판하고 막 그래요. 동네 사람들. 동네 사람들도 물론 그렇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적대심을 가진 분은 자기 식구들, 자기 동생들이 뭐라고 좋지 않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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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땐 굴뚝에 그렇죠. 연기가 되지 않는데 형님이 뭐 잘 안 도와준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최선으로 이렇게 해도 잡음이 좀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잡음을 제거하기는 힘들어요. 사람들이 아주 불완전하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하여튼 그런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으로 점진적이고 진화적인 방법으로 레볼루션이 아니라 에볼루셔너리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사실은 시간이 제일 빨리 일을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또 있습니까? 네, 이준석 선생님 들어오신 걸 빨리 못 봐가지고 미안합니다. 너무 열중해가지고 열중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이준석 선생님을 얼굴을 한 번도 못 보니까 어떻게 네. 뭐 그냥 인사로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가서 오브저브하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예 액티브하게 여기 참여는 네. 못하시고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또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는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볼 수 있지 않아요? 네. 네.